이번에는 마술 가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접했던 국내 심리극과 사회극 관련 모임 중에서 마술 가게라는 이름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타임머신, 눈먼 자의 나라, 모로박사의 섬, 투명인간, 우주전쟁 등 환상과학소설로 유명한 허버트 조지 웰스의 작품 중에 더 매직샵, 마술가게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단편소설 마술가게에서 묘사되는 마술가게는 마술을 위한 다양한 도구를 판매하고 직접 신비한 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처럼 묘사됩니다. 서양인들에게 마술가게는 신비한 마술적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극의 마술가게는 마음속의 간절한 소망이나 아픔을 다룰 수 있는 신비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술가게는 아직까지는 낯선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마술가게라는 기법을 알게 된 것은 1991년 용인정신병원 심리극이었고 마술가게는 심리극 주인공을 정하기 위한 기법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마술가게 진행을 맡게 되어 얼떨결에 마술가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마치자 곧바로 한 동료에게 밖으로 불려나가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분의 목소리가 컸는지 혼나고 난 뒤 안으로 들어가니 침묵 속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혼난 이유는 진지하지 않고 장난스럽게 진행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심리극에 참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술가게 점원이라는 큰 역할을 맡게 되어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냥 손님을 맞이하면 된다고 전해들었을 뿐 어떤 태도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긴장을 감추기 위해 웃으면서 진행했을 뿐 장난스럽게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심리극 진행 도중 갑작스럽게 끌려나가 혼이 나니 당황스러웠고 동료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심리극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에게 큰 소리로 혼을 냈던 그 동료는 마술 가게를 진행할 때마다 이곳은 떠들고 장난치는 곳이 아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마술 가게에 들어오면 안 된다. 마술 가게는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루는 곳이다 라는 조건을 제시했었는데 저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건 제시는 보조자의 개인적인 판단을 심리극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칫 심리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자발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 제가 심리극 자원봉사를 그만두었다면 여러분과 팟캐스트를 통한 만남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경험 덕분에 보조자를 어떻게 동료로 대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습니다. 심리극 이론서들을 보면 마술가게를 진행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대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술가게는 연극이 아니라 심리극의 기법입니다. 마술가게 진행을 맡은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각자의 판단하에 마술가게를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되게 혼난 이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술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먼저 마술가게가 왜 마술가게인지 제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관객들에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저와 함께 마술가게 공동 진행을 맡았던 김기양 선생님과 논의를 했고 이곳의 이름은 마술가게지만 마술을 하는 가게가 아니라 마음을 물물교환하는 심신교환을 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게 됐습니다. 좀 더 연극적이면서 관객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특정 마음을 교환할 때마다 그에 맞는 다양한 마임을 연구해 연기했습니다. 한 점원이 주인공 후보들과 대화를 나누면 다른 점원은 디렉터와 눈에 띄지 않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한 명의 주인공을 정했습니다. 만약 신호가 원활하지 않으면 마음 공장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심리극 디렉터에게 큰 소리로 통화를 시도해서
공개적으로 어느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이야기 나눈 뒤 주인공으로 결정된 사람은 잠시 마음을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도록 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음악을 1분 넘게 틀었다가 조명을 다시 밝게 한 다음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심리극이 마무리되면 조명과 음악 효과를 거쳐서 다시 마술가게로 돌아와 주인공이 주문한 마음과 주인공이 버리고 싶은 마음을 물물교환하듯이 심심교환한 뒤 전체 심리극을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모레노는 마술가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게 주인은 가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소개해준다. 자아존중, 자신감, 즐거움, 신앙 등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파는 물건들은 모두 가상의 존재로 비물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며 다른 구성원들과의 거래를 통해 얻어야 한다. 방금 읽어드린 내용은 제가 구전으로 전해 듣고 배우게 되었던 마술가게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읽어드릴 내용은 제가 배웠던 마술가게와 조금 다릅니다. 구성원들은 한 사람씩 마술가게로 들어가 자신이 얻고 싶은 무언가와 내가 내보내고 싶은 것과 바꾼다. 가게 주인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포기하는 것을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 작업은 구성원들 사이의 단순하고 직접적인 대화나 비네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의 비네트는 짧은 심리극을 의미합니다. 또 내담자들이 교환하는 특성을 빈의자에 놓거나 연기자에게 맡긴 다음 짧은 장면을 공연해 볼 수도 있다. 모레노에 의하면 마술가게에서 여러 사람이 주인공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단 한 명의 주인공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 교환 후 퇴장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술가게를 진행하면서 왜 한 사람에게 집중된 심리극을 진행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분산된 심리극을 진행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기억도 떠오르고 심리극을 할 때마다 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마술가게에 지원했다가 마음 교환만 받아서 내려갔던 어느 환자의 강력한 항의가 기억납니다. 제가 1990년대 초반에 정신과 병원에서 경험했던 마술가게는 한 명의 주인공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리극 맨 처음과 맨 끝에 활용했던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술가게는 심리극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마술가게는 한편의 반구조화된 즉흥적인 연극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거대하고 안전한 기법이었습니다. 마술가게는 주인공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심리극 시작에 진행해야만 하는 필수 기법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